안녕하세요. 드림 컨설턴트 애터미 인형 TV 인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샤랄라하게 비치웨어를 입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많은 저선적분들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은 격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입국 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하여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린나 팀장님이 지금도 격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인터뷰를 전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 통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린나 팀장님한테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린나 팀장님.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통화할 수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또 전화 연결드려서 좀 갑작스러운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린나 팀장님은 연길에서 출발하셨죠? 네. 연길에서 바로 직행하여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네, 연길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행 비행기는 없고 장촌에서 갔습니다. 아, 네네. 장촌까지는 중국에서는 뭐 고속열차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KTX라고 하더라고요. KTX를 타고 간 거죠? 네. 연길에서 떠날 때는 혹시 뭐 검사 같은 거 따로 또 진행하던가요? 없어요. 네. 국내는 조금 코로나에 대해서 완화되었다고 하던데 맞는 것 같네요. 장춘에서는 혹시 검사를 따로 진행하던가요? 공항에서 체온 체크를 합니다. 아, 37도 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장춘에서 떠날 때는 별다른 검사는 없네요. 그러면 한국에 도착해서는 뭐 절차가 어떻던가요? 온도 체크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 어플을 다운하고 입국 심사 진행하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거는 뭐 중국에서든 외국에서 들어오든 똑같이 그 어플은 다운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누구나 다 다운받느라면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네요. 어플 다운받은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요. 한국에 도착하면은 격리시설로 보내진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격리시설 가면은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계시던데 요즘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러면 일단 집이 있으면은 동거인이 있더라 해도 자가 격리는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근데 네. 그러면 동거인이 출근한다고 할 때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 주의사항을 이렇게 종이 적어서 주거든요. 거기 주의사항대로 지키면 문제없어요. 아, 네. 그러면 혹시 실례지만 그 주의사항 서류 같은 거 있으면은 저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어디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집이 있으면 일단 집으로 오는데요. 집에서는 며칠 격리를 하면 되나요? 14일 격리합니다. 아, 14일만 격리하면은 스스로 해제하면 되는 건가요? 그 어플에 계속해서 그 뒤에도 뭐 체온 체크하거나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네네. 공항에서 집으로 올 때 그때는 어떻게 오던가? 예전에는 공항버스를 자주 이용 공항버스가 있으시면 공항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시간대가 안 맞으시면 자가용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자가용이 없으시다면 택시로 이용하셔도 되고 그러면 뭐 코로나라고 해서 별다른 변화는 없네요? 공항버스를 이용해도 된다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구나. 혹시 코로나로 인한 핵산 검사는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입국 후 3일 내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진행하면 돼요. 아, 스스로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격리 중인데 보건소로 어떻게 가죠? 자가용이 있으면 운전하시고 가시면 되고 도보로 갈 수 있으시면 걸어서 가면 돼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보건소에서 그 앰뷸런스를 안내해 주세요.
사업들 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거든요. 비용 발생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네. 혹시 그러면 뭐 격리 기간 중에 배달하거나 막 이런 거는 뭐 자유롭게 괜찮겠네요. 그죠? 아, 보건소에서 비품 같은 거 혹시 주시는 거 있나요? 네, 보건소에서 그 10주일 경기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밥이나 라면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아, 않을 텐데 비용 그것도 없는 거겠죠? 네.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그러면 격리 기간에 14일이라는 동안 짧지는 않은데 이 동안에 어떻게 하고 지내고 계시나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요? 혹시 저희 채널을 이용하시는 애터미 시청자분들한테 뭐 추천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애터미스트라고 이성현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헤딩이라는 책, 이소윤 홍주연 작가님 글 주신 책 그건 모두 다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성현 박사님 책이 있는데요. 네, 꼭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혹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에카미의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이 있거든요. 해머에 너무 추천드리고요. 햇뜨 속으로 손 깨끗이 드시고 그리고 시간 있으실 때꼭 책을 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런 인터뷰를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린나 팀장님의 애터미 사업에 승승장구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